이렇게 되면 어쨌든 4강 구도인 것 같아요. 기블리, 패트릭 코르드, 다나와 그리고 담원기아연대 왼쪽으로 쏠리게 되면 자 이제 다나와는 선택해야 됩니다. 네. 한쪽을 내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이제 4인 돌격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아프리카 프릭스는 좀 더 자리를 쓰지 않을까. GEX가 한번 용기를 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네. 자 기블리도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목에 젠지가 좀 일단 기다리고 있고요. 수류탄 던지나요? 네, 이거를 좀 조심했어야 되죠. 어쨌든 구덩이라서 수류탄 기블리가 타이밍 맞춰서 던져버리게 되면 젠지도 못 버텨요. 게다가 기블리가 빨리 움직여서 젠지 쪽을 정리하는 그 액션을 취하면 패트리크 로드도 계속 지켜보다가 수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과정들을 젠지가 다 버티면서 본인들도 인서클 한 번 더 만들어내야 돼요. 네, 패트리코 로드는 아마 마윈농 선수가 치킨 먹었던 그 언덕 쪽을 계속해서 자리 잡지 않을까. 어쨌든 GEX 있는 위치에서 또 다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와 라이딩 수류탄! 와! 리퀴드! 라이딩 수류탄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아니 야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 아니 너무 속전속결로 다 끝내버리니까 네. 너무 과감하게 네. 근데 아 차량 사고가 나긴 했지만 후진하다가 들이받은 네. 것 같죠. 근데 기블리 입장에서도 우측에 있는 젠시를 먼저 걷어내야 된다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담원기아에게 온 힘을 다 쏟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에더 선수 혼자 온 겁니다. 에더만 갑니다. 자 에더가 위키드를 기절시킬 수 있을지 눈으로 보긴 했어요 위치를. 자 GX도 이제 내려오나요? 자 들어 내려오다가 네. 다나와에게 좀 맞고 있고 기술을 돌렸는데 패트리코 로드가 또 그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GX 이거 힘 못 쓰겠는데요. 아 스피어가 성장 잡아냈죠. 아 담원기아가 좀 전에 그 잠깐의 기절 때문에 주위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취득하지 못했던 게 좀 악수가 된 것 같죠. 템포를 잃었고 결국 기블리도 놓치지 않고 담원기아에게 흠집을 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도 내려와서 남아있는 담원기아 정리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언더 기절이고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양쪽에서 때리니까 담원기아도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죠? 맞습니다. 기블리는 이제 힘싸움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외곽 쪽에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데 아래쪽에는 아프리카 프릭스 위쪽에는 젠지 아직 전력 유지 잘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한국 팀들이 주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EJ 능력이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기블리가 그래서 선택해야 될 지점은 제가 봤을 땐 중앙에 있는 17게임입니다. 위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 패트리코 로드도 아직 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근데 젠지랑 멀티서클 게이밍이 오케이! 저 위치였지! 우리가 스킬을 놓친 그 위치에 간다! 하면서 갑니다! 마인롱만 남았어요 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방송! 또. 재방송! 네, 네. 네.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성공한다 무조건! 자, 근데 이거 뒤통수 조심해야 돼요. 멀티서클 게이밍이 남아있죠? 올라갈 때 때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기장 데미지도 받고 있고요. 마인롱 복수혈전! 네! 이거는 진짜 칼 빼들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의미심장한 마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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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에 마인롱은 전화부족이에요! 봤던 것 같은 장면이 아니 원래 결과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후속편은 아 왜 재방송을 네. 또 틀었어요 생중계인데 아니 마윈롱이 아니 이 위치에 이거 마윈롱 바위로 명명하고 네. 이제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마위 마위 이번 대회 고유의 지명이 많이 생기네요. 뭐 로키 산맥도 있고 네. 마윈롱 바위도 있고 이거 너무 뼈 아파요. 이러면 오히려 멀티서클 게이밍이 숨통이 좀 트이죠. 네. 왜 위쪽으로 과투절을 하면서 오히려 다 전멸당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졌고요.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기블리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게이밍 쪽을 계속 공략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아프리카 프릭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팀이 어떻게 만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때리면서 걷어내려고 합니다. 기블리가 선택한 게 오케이 너 여기 쓰지 마 계속해서 때리면서 여기 투자할 거면은 한두 명 정도는 일을 각오해. 우리 기블리야 이렇게 압박 넣고 있죠. 아 바퀴 파괴됐고요. 위치 특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 쪽으로 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나요? 자, 연막 뿌리고 나오려고 하고 위험한데요. 이거 아카드 위험해요. 네, 연막 편 안쪽에서 지금 운전 실수도 살짝 나왔었죠. 아 내렸습니다 결국에. 아 위험한데요 이거 아카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냥 좀 더 적극적으로 사격을 하면서 상대 시야 지고 나오는 게 어떻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아프리카 프릭스도 더 이상 우리 팀 괴롭히지 말하면서. 아, 그리고 아카드가 뛰어 내려왔습니다. 호의를 받으면서 지난번과 똑같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프릭스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위치에 있었던 그 왕관집을 포기하고 그쪽을 중앙으로 또 다나와 스포츠가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숙제를 이번엔 풀어야죠. 자, 그리고 윤종을 정리하면서 변수를 좀 차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나와가
위쪽에 그러니까 좌측에 있었던 파워그리드 쪽에 능선에 있는 인원들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왕관집의 지붕을 언제 올라가서 네. 고지대를 쓰느냐 이런 플레이를 지금 다음 서클이 한번 걸치게 되면 무조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벗어난다면 뭐 잠깐 쓰다가 이제 외곽에서 들어가는 판단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자기장이 샤오아이에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숨어있던 샤오아이도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가 잡아냈고요. 깔끔하게. 자, 17게이밍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그냥 연막탄 뿌리고 버틸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지금 내면서 적극적인 수비가 안 되는 게 다나와이 스포츠 쪽에서 각이 열리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고지대에서 수류탄 날릴 수도 있는 위치에 아프리카 프릭스와 기블리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일곱 번째 자기장 20초 남았습니다. 17게임이 어디 박혀있는지는 주변 팀들이 다 알아요. 근데 물자를 쓰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자를 쓰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피해를 좀 감수 해야 되니까 다른 인원들이 또 기블리가 막 수류탄 아껴놨다가 아프리카 프릭스 오케이 아이템 썼네 바로 반격할 수 있거든요. 서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장 왕관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마윈롱 어디까지 지금? 네. 아니 사실 아까 저는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멀티서클 게이밍이 마윈롱 내려오는 거 계속 보면서 사격을 멈추질 않았었는데 내려왔어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블리 선택하죠. 네. 위쪽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17게이밍 네. 아프리카 프릭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치킨 먹을 수 있는 그 구도로 간다. 자, 기블리 칼을 뽑았습니다. 자, 한차에 4명을 태워! 네. 자, 해우솔 2명, 외곽에 1명, 리그도가 빠져있는데요. 자, 라이드 수류탄 때려서 한번 수류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3개. 무조건 조져야죠. 좋아요, 좋아요. 3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이블리 정리. 자, 리그까지 마무리! 북쪽에서는 기블리, 그리고 지금 남쪽에서는 아프리카가 17게이밍 야금야금 갈가먹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삼국지는 삼국지인데 네. 한국만 남은 삼국지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거든요. 마인롱의 위치도 아마 기블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지금 위초고가 아니라 고구려백제신라가 맞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팀들의 강세가 3주차 이어지는데요. 네, 마인롱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네. 마인롱 저기 지금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선수입니다. 네. 그 마인롱 바위에서 내려왔지만 네. 일단 혼자 있을 때 저 위치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모든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위치 마윈롱 그리고 네. 17게이밍의 셔우도 생존 중입니다. 이게 도로를 만약에 건너가야 되는 서클이 됐을 때 다나와 e스포츠가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때리면서 또다시 서울 선수가 살루트 안쪽으로 넣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자, 다나와 e스포츠가 제일 잘하는 구도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구도가 완성됐는데 지금 기블리의 기세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아프리카 프릭스도 지금 숨 고르고 있어요. 오케이 너희들 먼저 힘 전력을 다해봐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치킨 먹겠다. 그렇죠. 아, 다나와 물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쇼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 인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가 아직 다 안 됐어요. 네. 자, 렌바의 소류탄 약간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나와 e스포츠가 오히려 서울 설루트 앞쪽에 두 명 빼놓은 게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서클이 바뀌게 되면은 집 쪽에 있는 인원들이 먼저 타격당하면서 자 후위 부대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 선발, 생각해야 됩니다. 선발대가 계속 이 단차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플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이 먼저 정리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서클이 우측으로 확 하고 쏘리내면 기블리가 총구를 바꿀 거예요. 다나와 네. 렉스와 제프로카 있는 뒤쪽으로 확 바꾸면서 한번 그 후위 부대를 자르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 넣죠. 그렇죠. 자 이게 필요하거든요 기블리는. 그리고 다나와 e스포츠는 후위 부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견제를 좀 강하게 넣어줘야 돼요. 수류탄 오늘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됐습니다. 네. 이러면 아프리카는 무조건 차량에 태워서 기블리 쪽 공략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나와 e스포츠 쪽에 저 인원들을 계속 타격하는 동안에 아프리카가 칼을 빼들어야 됩니다. 자 연막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다나와 e스포츠의 후위 부대들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오! 램바 기절! 자, 그 힘이 약화됐을 때를 한번 노려야 되는데 다나와 e스포츠도 우리 쪽으로 오지마 하면서 계속해서 견제 펀치 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후위 부대 들어올 수 있나요? 제프로카 차량으로 각을 벌려줍니다. 기절 하나 시켰으니까 과감하게 이동하는 이 수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각이 벌리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잘리게 되면 난리 납니다. 렉스는 아직 건물 밖으로 나와질 못하고 있고요. 막 뿌려주면서 갈 만한 루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수류탄! 자, 후위 부대 저쪽으로 옮겨갔고 그러면 두 명이 있는 이쪽을 쓸어버리자. 아프리카 프릭스, 자, 수류탄으로 한번 승부 봅니다. 자, 투척 무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렉스, 수류탄! 제프로카 헤드 맞았어요! 잘리면 큰일 나죠!
자, 연막탄도 뿌려져 있어서 아프리카 프릭스의 이 진군 자체를 모든 인원이 효율적으로 방비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기블리가 오히려 치킨가 온 것 같은데요, 너? 네, 잘 들어오고 있는 아프리카 프릭스. 아하! 렉스에게 당했어요! 네, 이거 뒤쪽에서 제프로커가 기블리 이동하는 거 제한시켜주면서 계속 시간 좀 잘 벌어줘야 되거든요. 자, 아! 그런데 이게 장군멍군이 돼서 네! 한샤도 기절, 아 이제 이만 남았어! 이제 그러면은 이 기절 로그를 이용해서 기블리가! 근데 제프로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기블리를 잘 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수류탄 날아갔어요! 와! 이 모든 것은 엘더가 해결해버리는데요! 네, 서울만 남았습니다! 아, 위치 다 해켰죠, 이거? 네. 힘싸움에서 다나와 e스포츠가 밀리나요! 와! 기블리! 와, 이번 매치에서 치킨을 가져가면서 우승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껏 우리는 마지막 매치에서만 치킨을 먹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힘, 무력, 우리는 잠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블리의 어떤 전투 이해도, 와, 그리고 파워였던 것 같아요.